그래서 K 수프라막스를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교과서에 보면은 3.4장 초반에 경화중량 추정식이 있는데, K 수프라막스에 그냥 값들을 그대로 넣었어요. 그랬더니 경화중량이 11,400톤이 나오네요. 11,400톤 나왔고, 그 다음에 배수량이 한 65,000톤 되잖아요. 소금물 밀도 하면 한 66,000톤 나오겠죠. 여기서 경화중량, 그 여러분들 책 기준으로 생각한 경화중량을 해주면은 한 54,500톤?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63,000톤하고는 거리가 꽤 있죠. 거의 한 9,000톤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경화중량이 11,000톤으로 추정이 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배를 조금 더 뚱뚱하게나 아니면 길게 해서 배 크기를 키우는 방법이 있고, 어쨌든 63,000톤의 경화 중량, 아니, 재화 중량을 맞춰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건 설계 목표니까. 이건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54,000톤인데 얘를 이걸로 맞추기 위해서는 1번 배를 키운다. 배를 키운다는 게막배 전체를 키울 필요도 있는데, 아니면 홀수만 좀 깊게 해도 되겠죠. 배를 물에 더 잠그도록 설계를 해주면 됩니다. 홀수를 좀더 올려도 아마 스캔틀링까지 안 올라갈 거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경화중량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지금 이 경화중량은 추정식이거든요. 그냥 대충 배 길이, 폭, 클, 뭐야, 깊이 그 정도 주어져 있으면은 한이 정도의 무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좀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좀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여기서 쓰는 식들이 상당히 옛날 배들을 기준으로 돼 있어요. 옛날 책도 아니네. 2014년 책인데? 하여튼 2014년 책이긴 한데, 보면 다루는 내용이 좀 옛날 책들, 아, 옛날 배들 내용들이 있거든요. 언뜻언뜻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 배면은 아무래도 좀더 무겁겠죠. 뭐 좋은 재료를 안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안전에 대해서 완전한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더 무겁게 해서 안전하게 그런 방향으로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제안하는 11,000톤은 사실 요즘 시세에 비하면 아주 큰 편이에요. 지금 우리가 맞춰야 되는 배 무게는 아까 앞에서 얼마쯤이었어요? 한 7, 8,000톤 된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 있네요. 경화 중량이 한 7,000에서 9,000톤 정도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식은 좀 무게를 과도하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에, 그러면 K 수프라막스는 그렇게 됐고, 일반 수프라막스를 얘기를 하자면은 일반 수프라막스의 경화 중량 추정 똑같이 하면 되죠. 배뭐 크기 등등 집어 넣으면은 1,500톤 정도가 나와요. 아까 K 수프라막스보다 폭이 작기 때문에 좀더 가볍게 나옵니다. 경화중량 추정하는데 홀수값은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물에 얼마나 잠긴 홀수가 문제가 아니라 배 바닥에서 갑판까지 그 깊이의 문제거든요. 배가 얼마나 크냐의 문제니까. 그래서 그 경화중량을 여러분들이 추정을 한다면은 한 10,000톤 정도가 나오는데, 여전히 목표인 7,000톤에서 9,000톤보다는 크죠. 그 다음에 그 책에 나온 계략적인 추정식은, 여기 나온 계략적인 추정식은 그냥 뭐별그 실제 배 안에 뭐가 들어간지에 대한 근거 없이 통계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보다 배를 잘 만들면 가볍게 할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를 어떻게 가볍게 할 거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제 배를 설계를 해놓고 그 배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을 다 계산을 해서 그의 무게를 계산한다고 하면은 얘랑은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죠.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 뭐 평균 키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뭐 남자 키한170 초반 될 거예요. 그러면 평균 키170 초반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정확히 뭐 너는 키가 얼마니, 너는 키가 얼마니, 그런 거에 대한 걸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종합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의 키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그러면 다리 길이는 얼마, 뭐 몸통 길이는 얼마, 머리 길이는 얼마, 그거를 각각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종합설계에서 해줘야 되는데, 뭐 이제 그런 과정을 하는데 대충 따라갈 수 있게 이 책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게, 각각의 구성품들에 대한 무게를 따로 추정하는 식들을 또 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한 11,000톤 정도가 나와서 오히려 더 크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4,000톤? 많게는 4,000에서 적게는 한 2,000톤 정도를 감량을 해줘야 되는 거죠, 배에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종합 설계 내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화중량 근사식이 책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릴게. 우리 종합설계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배를 설계하는 과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요. 반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있겠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배에 대한 모든 구성품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설계를 하는 거예요. 뭐 엔진 쓰면서 갈까요? 그 다음에 배도 우리가 선각이라고 하는데 배 껍데기예요. 배 껍데기, 그 다음에 뭐 전기 등등을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서 걔네들의 무게를 다 더하면은 그게 배 전체 무게가 되겠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경화 중량. 반대로 여러 가지 배들을 일반적으로 조사해서 그냥 통계적으로 대충 이 정도 나오겠다. 통계. 아니면 평균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외국말로 하자면은 이게 이제 바텀업이 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 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탑다운 방식을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셔야 돼요. 먼저 탑다운으로, 우리 배는 대충 어느 정도의 경화 중량을 맞춰야겠군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냈던 한 7,000에서 9,000톤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 있는 요즘의 배들은 한 7,000에서 9,000톤 정도의 경화 중량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우리도 그걸 맞춰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설계한 뭐 엔진, 배 껍데기, 전기, 뭐 다른 것들 다 합쳤을 때 7,000에서 9,000이 나와줘야 돼요. 그거를 못 맞추면은 여러분들 배 설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니 배에 뭐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알려주고서는 계산을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여기에 3.4장에 써져 있는데 책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고 되어 있어요. 중앙 단면에 뭐 종방향 부재, 횡방향 부재들의 무게는 각각 이 정도고 중앙부 길이는 여러분들이 얼마라고 하면은 얘 더하기 얘를 해가지고 곱하기 90을 했을 때 무게가 배의 중앙부 껍데기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책에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추정식들이 다 하나씩 있긴 있거든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게 좀 옛날 배들의 설계 통계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좀 값을 과도하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배는 뭐 뭐래도 3,000톤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책에선 3,000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가 되냐면은 실제로 중앙 단면을 구조 설계를 한 사람이 중앙 단면의 무게를 계산을 해야 돼요. 중앙 단면의 그 뭐야 저기 여러분들이 배 설계를 한다면은 중앙 단면 도면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평가 기준에 있어요. 그러면은 단면에 보면서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단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 단면이 각각 부재 하나에 뭐 두께는 얼마 그것까지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은 걔 철판, 들어간 철판 무게 구할 수 있겠죠. 그 철판 무게들을 다 더한 값이 얘를 대체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아직 우리 중앙 단면 뭐 설계도 못 했는데요? 이제 학기 시작인데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책에 있는 거 갖다 쓰라는 거예요. 책에 있는 그 통계식 갖고 먼저 해 보시되 여러분들이 실제 설계가 나온다면은 거기에 맞춘 값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얘는 지금 값을 크게 추정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별로 안될 거예요. 배를 좀 과도하게 무겁게 추정하니까 그러면은 배가 과도하니까 배도 좀 커져야 되고 커지면 저항도 커지고 뭐 등등의 문제들이 다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설계가 된다면은 이런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들 선박으로 바꿔서 거기에 맞는 걸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다 보면은 실제 여러분들 배의 무게 경화 중량에 더 가까워지겠죠.
뭐 여튼 그런 식으로 돼 있고 횡격벽 수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뭐190몇 미터 이하 배는 5개 몇개 그렇게 화물칸을 쪼개게 돼 있어요. 아마 한 6개 할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 설계하다 보면 나중에 취향대로 더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엑셀 시트에서는 6개라고 하면은 이거 횡격벽하고 기관실 격벽을 각각 계산해서 더하게끔 돼 있고요. 우리 아직 횡격벽 개수 모르는데요 라고 하면 0이라고 쓰면은 이거 계산 안 하고요. 그냥 책에 나온 통계식으로 한 번에 처리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건 알아서 쓰시고 선수부 선미부 길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 여러분들이 입력해야 되는 칸들입니다. 그거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선수부 선미 무게가 나오는데 여기도 제가 추천하는 거는 선수부 선미부도 여러분들이 설계가 돼 있으면은 그 설계에 들어가는 철판 무게를 여러분들이 다시 계산을 할수 있겠죠. 철판 면적이랑 두께랑 뭐 그런 등등 알면. 그렇게 해서 선수 선미 무게도 나중에는 여러분들 배에 제대로 된 진짜 설계값으로 교체를 해주시고 뭐 상부 구조물 등등도 있고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아마 책에 보면은 요거 식이 1 곱하기 b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b제곱이 아니라 그냥 b로 쓰셔야 돼요. 그 예제에는 제대로 b로 곱해줬거든요. 근데 책 본문에는 b제곱이라고 잘못 써져 있어요. b제곱으로 계산하면 상부 구조물이 뭐한 6,000톤 나오거든요.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의장 중량도 있기는 한데 사실 의장 중량은 조금 애매한 게 선체 중량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수 있어요. 철판 두께 알고 면적 알고 하면은 철판의 부피를 알잖아요. 곱하기 철 밀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의장은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종합설계에서 다루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있는 식 그대로 쓰세요. 책에 있는 식을 쓰시되 여기 갑판 기계랑 윈치 결박 장치 이런 거는 이제 그 실제 배를 설계하는 일반 설계하는 파트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배 앞에를 보면은 뭐 어떻게 줄이 나와가지고 선수를 뭐 항구에다가 고정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배치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셔야 되거든요. 결과에. 자, 이런 식으로 일반 배치도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 앞쪽에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배치가 돼 있잖아요. 배를 정박하는데 필요한 물건들. 그런 것들 배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개수를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의장수는 아마 수업 때안 배웠을 텐데, 아닌가? 선박 계산 때 배웠을 수도 있고. 의장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배를 정박을 시켜놨을 때 얼마나 큰 외부 힘이 가해질 수 있냐, 뭐 파도든 아니면 조류든 바람이든 등등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의장 수가 나오고 걔를 버티기 위한 뭐 체인이나 닷 같은 앵커라고 하죠, 닷의 무게 등등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계산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배 설계가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 다시 하셔야죠. 그때 앵커 체인 중량도 계산하시고. 근데 요새는 또 앵커 체인이 좋아져가지고 좀 가벼워졌을 거예요. 그다음 뭐 배관 거주부 등등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엔진 부분인데 책에 보면은 전기부 파트가 의장 중량 그냥 의장에 들어 있는데 일부러 전기부로 저는 옮겨서 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놔야 일반식하고 일반식에는 전기 및 기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기관 전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전기가 의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기관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식이랑 비교를 위해서 전기를 기관 쪽에 넣어서 엑셀 시트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주기관이 450톤이라고 그냥 대충 써놨거든요. 책에 있는 식 따라서. 근데 여러분들 그 엔진 정하면은 엔진 카탈로그에 그 기관 무게도 나와 있어요. 뭐 이거 엔진 쓴다고 했잖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이걸 쓴단 거죠. 근데 그럼 얘 무게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저기 엑셀 시트를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그럼 이 엔진만 써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계를 잘 못해서 저항이 너무 큰 배가 나왔어요. 그럼 엔진 큰거 써야죠. 그러면 저 엔진이 아니라 하나 더큰 엔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걔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또 엔진이 커지니까 엔진실도 커질 거고 엔진실이 커지면은 뭐또 배치가 달라져야겠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종합설계에서 이제 목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요. 한 번에 답이 정해질 리는 없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계산을 다 하면은 이 각각 배 껍데기, 그다음에 배에 들어가는 장비, 엔진 세 가지의 무게를 다 합쳐서 11,000톤 정도가 우리가 11,000톤 정도를 추정을 해낸 거죠. 예,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거는 지금 업계에서 통용될 만한 수준인 7,000에서 9,000톤보다 많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데, 가볍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선 여러분들이 배 설계를 해야 거기에 맞춰서 무게를 다시 추정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 선각강제가 8,700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경험식에 의거한 거거든요. 옛날 경험식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설계한 배는 거기에 대한 무게를 직접 여러분들이 구한다면 저거보다 아마 가벼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하는 조는 이런 것까지 다 하기는 아마 뭐 왜냐면 자기가 맡은 파트만 있으니까. 뭐 나는 구조 설계만 할 거예요. 혼자 하되. 그러면 구조 설계 한 사람은 뭐 그냥 구조 설계 한 결과만 내려고 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반영돼서 뭐 경화 중량을 다시 계산하고 그 가벼워진 경화 중량에 대해서 선형을 다시 계산하고 선형에 맞춰 저항을 계산하고 그 과정은 혼자 있는 조는 안할 거잖아요. 제가 하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혼자 하는 조는 좀 배가 커질 거예요, 확실히. 배가 커지고 개를 작게 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못 하기 때문에 결과 평가에서 아무래도 안 좋은 배를 내게 되겠죠. 뭔가 부족한 배를. 성능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성능이 안 좋고 쓸데없이 큰 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예, 혼자 하는 조는 뭐 제가 구태여 점수를 뭐 어떻게 배정하지 않더라도 결과가 안 좋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예, 수업 내용이 혼자 할 수도 있고 조별로도 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비대면 수업이라 구성을 해줄 수밖에 없었고 뭐 혼자 해서 잘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제일 의미가 있겠죠. 예, 뭐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거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책에서 다룬 게좀 옛날식이라고 해서 그럼 요즘에는 주로 뭐가 있냐? 물론 배 설계를 콤팩트하게 잘하는 것도 문제긴 한데 재질이 많이 바뀌었어요. 고장력광이라고 해서 하이 뭐야? 텐션인가? 하이 스트렝스 스틸이라고 많이 쓸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HTS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철이긴 철인데 좀 좋은 철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강도를 내기 위해 더 가벼운 거겠죠. 그걸 많이 쓰면은 한50% 정도를 HTS로 쓰잖아요. 배에 대해서. 그러면은 배 전체 헐 스틸웨이트니까 선각 중량이에요. 아까 앞에서 구한 거에 첫 번째 내용. 선각 강제를 한10% 정도 무게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박 설계, 구조 설계 하시는 분들이 요거 배 껍데기랑 뭐 안에 들어가는 부재들을 다 해놓고 거기에서 무게를 구할 때, 아, 우리는 HTS로 한50% 정도 넣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10% 정도는 더줄수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참 좋겠죠. 그러면 경화 중량은 어쨌든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화 중량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게 완전히 정해진 식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배 설계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경화 중량이 새로 계산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경화 중량이 바뀌면은 배수량도 바뀔 거고, 재화 중량은 그대로니까, 경화 중량이 줄면은 배수량은 경화 중량 더하기 재화 중량이니까 전체적으로 좀 줄겠죠. 좀 줄면은 배가 저항도 줄 거고, 그 다음에 뭐, 선형 하는 사람이 또 거기 맞춰서 수정을 해야겠죠. 그게 계속 돌고 돌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종합 설계에서 해야 되는 거라서, 이제 서로들 이게 자주자주 얘기가 오고 가야 좀 일이 원활하게 될 거다. 다시 강조하는데, 한 번에 해결되는 거 절대 아니다. 라는 거 얘기를 드릴 거고, 나중에 종합설계 평가할 때도, 기본으로 한 조에 대해서 배가 업데이트 된게한세 번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여러 사람이 하는 조든 혼자 하든 저든 똑같아요. 종합설계를 하는데, 그 과정이 업데이트 된 내용들이, 업데이트 된 버전들이 못해도 세 개는 나와줘야, 제가 아, 이 종합설계 수업을 제대로 따라왔구나라고 할 거예요. 그냥 하나만 찍 해가지고 내면 그건 평가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른 내용으로 먼저 개강 전까지 최대한 많이 뭐 이것저것 내용들 찍어서 올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뭐 개강하고서 이거를 닥쳐서 종합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은 좀 미리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손을 대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